예전부터 네. 지혜롭게 이 편백나무를 베셨단 말이죠. 그러면 향이요, 우선 네. 편백 이 향은요, 이 상쾌함을 산림욕하는 느낌? 그러니까 주무시는 내내 6시간에서 7시간, 8시간 주무실 텐데 계속 이 향과 함께 그리고 통기성이 너무 좋잖아요. 그리고 열어볼까요? 업그레이드된 최신 상품. 그러니까 옛날 네. 상품을 저희가 할인하는 거 아니죠? 그렇죠. 커버 분리돼서 쉽게 관리할 수 있겠고요. 또 하나, 안쪽 보니까 뭔가 폭신폭신하죠? 지금 보세요. 네. 아니, 나무니까 딱딱하지 않아? 나무니까 딱딱할 수 있죠? 네. 근데 지금 보세요. 톰톰하게. 더군다나 통기성 좋게끔, 그래서 천연 그 자연의 편백을 그대로 즐기실 수 있게끔 메쉬 소재인데도 도톰하게. 네, 보세요. 양쪽 여기에도 다. 쿠션감. 쿠션을 다 넣어드렸죠. 그렇죠. 그만큼 편하게 원목 큐브의 네. 매력에 빠지시란 말씀인데, 생각을 해보세요. 우리가 주말마다 편백나무 숲으로 가잖아요. 그쵸, 그쵸. 캠핑하잖아요. 얼마나 상쾌하면 그 상쾌함을 어? 매일 누리시라고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네. 크기도 되게 네. 커졌어요. 그러니까 길어졌죠. 큐브 이 원목도 되게 많이 들어갔던 얘기가 될 텐데 볼게요. 네. 되게 좋은 거예요, 저희. 그렇죠. 그쵸? 만약에 대기 속도 안에 이 네. 네 가지 모두 편백으로 만들었습니다.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중요한 포인트인데, 여러분의 베개 속에는 얘네들이 들어갑니다. 편백 큐브가. 편백 큐브 100%인데, 아니, 그럼 편백 볼하고 큐브가 뭐가 달라 하신 분들, 볼을 올려놓고 제가 망치로 치면 오, 깨지죠. 얘는 붙여놓은 거라서, 뭔가 그쵸? 붙였다는 얘기입니다. 예. 하지만 여러분의 베개 속에 있는 큐브는 어머, 안 어머, 깨지죠. 웬만하면 안 깨져요. 이런 큐브가 꽉 채워진 베개로 여러분께서 주무시는 거예요. 야, 그래서 이게 원목이구나. 게다가 그 모서리 네. 보셨어요? 모서리가 다 동글동글동글동글 깎아놨어요. 정성이 얼마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? 오. 이게 바로 여러분의 베개의 매력인데, 잘 보세요. 지금은 건조된 상태입니다. 제가 네.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된 거야? 어머, 색깔이 금방 변해요? 저 친구 나무에다가 왜 물을 뿌려? 편백나무, 히노키나무잖아요. 그쵸, 히노키탕 생각하시면 수분을 돼요. 흡수했다가 건조해지면 다시 배출하면서 여러분의 그쵸. 쾌적함을 드리는 거예요. 흡습성, 통기성 너무 좋아요. 아기 네. 키우시는 분들 꼭 저는 쓰셨으면 좋겠고, 어르신들 너무 저 좋아하시죠? 베개 보세요. 베개 좀 딱딱하지 않을까? 그래도 원목 큐브인데, 제가 주먹을 이렇게 살짝 눌러볼게요. 살짝 눌러보고 한번 똑똑 쳐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? 어머, 쑥 이렇게 들어가죠? C자 형태로. 이렇게 쑥 들어간다는 얘기는 큐브가 밀리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맞게 성형이 된다는 얘기예요. 오, 이게 맞춤 바로 듯이. 편백나무 베개의 또 하나의 매력이 될수 있는 아니, 거예요. 저렇게 네. C자형으로 베야 당연하죠. 좋잖아요. 인체 구조상 네. 경추 부분부터 해서. 근데 그것이 요 볼, 깎아놓은 볼이 동글동글 서로서로 움직이면서 잘 네. 맞아지면서 더군다나 쿠션이라서 너무 좋은데 저희가, 아니, 업그레이드 최신 상품. 그래서 지금 요 볼도 보여드릴게. 네. 이렇게 담아서 지퍼를 열고 열고. 조절도 가능하세요. 높이 그렇죠. 조절. 깐난쟁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쓰실 수 있게끔 높이 조절도 되고,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. 우와. 와! 편백 큐브 딴거안 들어갑니다, 전혀. 다 100%! 그렇죠. 국내산입니다. 네. 히노키나무 아시죠? 히노키탕. 그 네네. 편백나무인데, 베개 속도는 어떻게 관리할까요? 더 좋아. 물에 이게 더 넣어서 손 위생적이에요. 세탁 가능합니다. 아니, 베개 속통을 이렇게 물로 세탁이 가능하다. 이게 바로 매력이고, 그늘에 잘 건조시켜서 다시 쓰시면 네. 향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써보시면 여러분도 반하실 겁니다.